재료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재료는 24합짜리 면사 이렇게 콘사로 파는 거산 건데요. 얘는 쿠팡에서 7,800원이었나 하는 거 샀어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24합짜리인데 빨간색이나 핑크색 하나랑 초록색으로 이걸로 딸기 부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되고, 그리고 바늘은 3mm 바늘 사용했어요. 3mm 바늘 사용했고, 그리고 돗바늘 무조건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위 있으면 됩니다. 네, 이게 완성품 가방인데요. 워낙 크다 보니까 얘 한눈에 잘안 들어오기도 하고 보면서 설명하기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나름대로 개발을 적어왔습니다. 개발 적어왔어요. 이렇게 적어왔는데 뭘할 거냐면은 처음에 가방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일단 그레니 스퀘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를 만들 거예요. 여기가 앞면이 될 거고, 여기가 앞면, 그리고 여기가 옆면이 될 거예요. 얘들이 사이드가 되고, 앞면이 돼요.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그물망 모분으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얘랑 얘랑 붙이고요. 그리고 얘를 바닥부터, 바닥, 요 뒤에 이렇게 쭉 덮어서 앞에 커버까지, 이렇게 여기 뚜껑 커버고, 이 뒷면까지 해가지고, 뒷면, 그리고 바닥. 바닥까지 싹 덮는 걸로 뒷면을 또한 조각 길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총 그레니 스퀘어 8개랑, 여기 위쪽과 큰거 하나, 그리고 바닥, 뒤, 커버까지 해줄 길다란 거 한 조각, 그리고 어깨끈 해줄 거두 조각, 그리고 가방 이렇게 위에 거는 고리 할거 하나 만들면 돼요. 그리고 여기 위에 얘를 요밈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끈 스트링까지 만들면은 됩니다. 네, 가장 먼저 딸기 그레니 스퀘어부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는 그레니 스퀘어를 이렇게 모서리로 갈수록 퍼지는 그레니 스퀘어를 조금 응용해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조금 허접할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마음에도 예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매직링을 하나 만들어요. 매직링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여기다 매직링 안에다가 한길긴뜨기, 세코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한길긴뜨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체인 두 개를 먼저 해줘요. 체인 두 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한길긴뜨기, 세코 모아뜨기를 할 거니까 하나, 한길긴뜨기 세코 모아뜨기 대신에 체인 두 개랑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인을 두개 해줘요.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그 옆에 한길긴뜨기 세 코, 세개 모아뜨기를 또 해요. 한길긴뜨기 세개 모아뜨기. 하나, 둘, 셋. 세개 하고, 그리고서 한 방에 빼요. 그리고 또 이거를 체인 두개 또. 그래서 한길긴뜨기 세코 모아뜨기 하고 체인 두개 하고 요거를 하나 두개 했잖아요. 여섯 개더 해가지고 여덟 개를 만들어 와요. 만들어 올게요. 네, 이렇게 한길긴뜨기 세코 모아뜨기랑 그다음에 체인 두 개랑을 이거를 여덟 개를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하고 체인 두 개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쭉 당겨요. 당길 때 그냥 밑으로 당기는 것보다 이렇게 감겨 있는 방향대로 당기면 좀더잘 당겨져요. 이렇게 쏙 당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빼뜨기를 해줘요. 그러다가 빼뜨기 한번 해주고 빼뜨기 하면은 일단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딸기를 2단부터 넣을 거예요. 근데 딸기는 이 스페이스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기를 넣을 건데 여기서는 색깔 바꾸는 과정이 조금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색깔 바꿀 때는 항상 원하는 코를 원하는 크로셰를 원하는 색깔로 하기 하나 직전에서 색깔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도 이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딸기를 할 건데 딸기가 하기 직전에 여기서 한칸한칸 이동해 줄 거예요.
빼뜨기를 해가지고 이 공간으로 스페이스 사이로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딸기를 시작을 할 건데 시작하기 하나 전에 여기서부터 딸기를 핑크색으로 하고 싶으니까 핑크색을 잡고 얘로 빼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로 이렇게 빼뜨기를 해줘요. 그리고 핑크색은 그냥 적당히 좀 남겨놓고 이제 핑크색을 잡고 하는 거예요. 핑크색을 잡고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를 해줄 거거든요. 다섯 개. 하나. 다섯 개를 해줄 건데 처음엔 한길긴뜨기 해줄 수 없으니까 체인을 세 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대신에. 체인 세 개. 하고 그다음에 한길긴뜨기는 네 개를 더 넣으면 되겠죠. 하나. 여기 두 개 넣었죠. 이제.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랑 딸기가 조금 달라서 조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그래서 처음에 세 개 한 데다가 얘를 팝콘을 아직 만들 거 아니에요. 아직 팝콘 안 만들고 팝콘을 하면은 뒤에 오는 팝콘 선택부터 헷갈리거든요? 팝콘 만들지 말고 위안 선택체로 얘는 이 빨간색 실은 그냥 둔 채로 파란색 실을 가져와요. 가져와고 이게 되고 여기 머리 있죠. 머리. 여기 한길긴뜨기 다섯 개 한 데다가 다섯 개 짧은뜨기 다섯 개를 모아뜨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와요. 하나 빼고 일단 얘도 묶지 말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모아뜨기를 할 거니까 둘 셋 넷 옆 끝까지 한길긴뜨기 다섯 개 했으니까 위에도 다섯 개가 생기겠죠? 다섯 개가 걸렸죠? 그리고 아까 이 버려둔, 아까 이 빼둔 얘를 다시 걸어요, 여기다가. 다시 걸고 이렇게 쭉쭉 당겨주고. 그리고 이 다음에 하얀 실 있죠, 하얀 실. 하얀 실을 가져와요, 다시. 하얀 실 가져오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초록색 다섯 개랑 빨간 거 하나 걸린 여섯 개를 한 번에 뽑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빨간 실이랑 파란 실을 그냥 둬도 안 빠지긴 하는데 조금 더 튼실하게 하고 싶으면은 저는 좀 확실한 걸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한 번 더 묶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묶어주면은 안 빠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체인 3개하고 또 딸기를 이 공간에 또 넣을 거예요. 안 들어갈 것 같지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끝이 뾰족한 딸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일단 체인을 3개를 할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체인을 하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개 체인을 하나 두 개 한 거예요.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체인을 3개 하고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또 딸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딸기를 빨간색으로 해야 되니까 하기 하나 전 하나 전 그래 이렇게 마지막 하기 전 마지막을 마지막 거는 빨간색으로 피니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다시 이렇게 좀 벌려주고 이 사이에다가 또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를 넣어요. 하나 둘 셋, 자리 안 되면 좀 더 당겨줘. 좀 당겨가면서 자리 안 되고. 넷. 오메, 모자라네. 괜찮아요. 실 더 있어요. 다섯. 일단 이렇게 하고, 여기 남겨둔 채로, 여기, 꼽아서, 아까 그 초록실 다시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기, 한길긴뜨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잖아요. 여기 거기 머리에 여기 다섯 개 있는 거에다가 짧은뜨기 다섯 개 모아뜨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다섯 개 그리고 아까 버려놓은 얘도 같이 집어요. 같이 집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흰색 실 가져와서 흰색 실 조금 얘 늘어났으니까 당겨주고 흰색 실로 잠깐만 한 번에 빼요. 위에 살짝 길 남은 거 봐가면서 딸기 이렇게 오므려주고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인데 이렇게 체인 하나 미리 해놔 해요. 체인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체인을 두 개를 할 건데, 두 개를 할 거니까 지금 체인 하나 한 거니까 하나만 더 하면 돼요. 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의 공간 또 있죠. 이 다음 공간. 이 다음 공간에는 요 흰색 가지고 긴뜨기를 세개할 거예요. 얘 가서 가야 되니까 감춰가면서 같이 올게. 긴뜨기를 세 개를 해줘요. 하나. 둘. 세개 했죠? 그러면은 이제 또 옆에 일단 체인 두 개를 해요. 체인 두개 하고 이 다음 공간에 여기다가 딸기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딸기를 넣을 거면은 이제 또이 빨간 실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빨간 실을 쓰려면은 여기 지금 한길뜨기 두개된 거에서 하나 전에서 색을 바꿔줘야 돼요. 하나 전에서 마무리를 피니쉬를 빨간색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를 빨간색으로 할수 있어요. 하나.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셋. 넷. 다섯. 그러면은 지금 얘 여기 위에다가 또 파란 실 가져와서 꽂고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하고 얘 다시 버려둔 거 걸어주고 하얀색 실로 아이고 하얀색 실로 마무리. 해줘요.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 제일 처음에 딸기 하나랑 똑같은 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운데 체인 3개 하고 딸기 하나 만들어주고 체인 2개 하고 한길긴뜨기 3개 하고 체인 2개 하고를 반복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스페이스에다가 딸기 하나, 체인 3개, 딸기 하나 해주고 그 다음 공간, 그 다음 공간에 체인 두 개, 한길긴뜨기 세 개, 체인 두 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가 여덟 개가 있을 거예요. 여덟 개인데 두 개마다 딸기 일자 이거를 총네 번을 반복해 주는 거죠. 딸기, 체인 세 개, 딸기를 여기 스페이스 하나에 그리고 그 다음 스페이스에 사슬 두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세 개, 그리고 사슬 두 개를 요 다음 스페이스. 요렇게 한 세트를 네 번을 반복하면 돼요. 저 지금 딸기 만드는 거한번더 보여드렸고, 이거를 네번 더, 그러니까 세번 더? 2.5번 더 반복을 해서 올게요. 네, 쭉 반복을 해서 마지막 체인 두 개까지 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딸기 머리 부분에 여기다가 빼뜨기를 한번 해줘요, 이제. 빼뜨기 한번 해줘요. 빼뜨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할 거냐면, 이 사이에다가 또할 거예요. 이 사이에다 할 거니까 이 딸기 사이 있죠? 딸기 대 사이. 딸기 사이. 딸기 사이로 옮겨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한번 해줘요. 빼뜨기 한번. 빼뜨기 한번 하고 여기도 한길긴뜨기 3코 모아뜨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시작은 한길긴뜨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체인 두 개를 해줘요. 체인 두 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한길긴뜨기 제일 처음 거는 사슬 두 개랑 한길긴뜨기를 두개 모아뜨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개. 이러면 한길긴뜨기 세코 모아뜨기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모서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체인을 세 개를 해줘요, 세 개. 하나, 둘, 셋, 세개 하고 요 사이 있죠. 여기다 한번더 한길긴뜨기 세코 모아뜨기를 해줘요. 하나. 둘, 셋 하면은 여기 네개 걸려 있죠? 그럼 어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이드로 갈 거예요. 이제 또 체인을 두개 줘요. 하나, 둘, 체인 두 개.
하고 체인 두 개 쓰면은 여기가 딸기랑 여기 사슬 세 개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 사슬이란다. 황길긴뜨기 세 개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사이. 그 사이의 공간에다가 황길긴뜨기를 두 개 해줘요. 두 개. 여기다가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여기 황길긴뜨기 세 개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위에다가도 황길긴뜨기 세 개를 해줘요. 이렇게 세 개.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딸기랑 여기 황길긴뜨기 세 개 뭉텅이 사이에 또 공간 있죠. 이 공간에 황길긴뜨기를 두 개 넣어줘요. 하나, 둘. 그쵸? 그러면은 이제 또 아직 사이도 안 끝났어요. 여기서 또 이제 체인을 두 개 해줘요, 두 개. 이렇게.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가 한 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공간에서 황길긴뜨기 세 코 모아뜨기 하나 하고, 체인 세 개 하고, 황길긴뜨기 세 코 모아뜨기 하고, 그 다음에 변이 나오잖아요. 변에는, 체인 두 개 하고, 황길긴뜨기를 여기, 이 사이에다 두 개, 그리고 이 머리 위에다가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세 개,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또 두 개 해서 총 일곱 개가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체인 두 개까지가 이렇게가 한 변이에요, 한 변.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얘도 그러면은 다시 모서리를 해봤으니까 얘도 황길긴뜨기 세 코 모아뜨기를 해야겠죠,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개 하고, 모아뜨기 하고, 그 다음에 체인 세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뜨기, 세코, 모아뜨기. 하나, 둘, 셋. 그래서 네 개 걸렸을 때, 줄룩 잡고 빼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일자로 가야 되니까 사슬 두 개 하고 딸기랑 여기 덩어리 사이에 황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황길긴뜨기 세 개 위에다가 황길긴뜨기 세 개 바로 이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또 요 사이에다가 황길긴뜨기 두 개. 하나. 그리고 또 아직 안 끝났어요. 체인 두 개까지 해줘야 한 세트 더 한 거예요. 이게 됐죠? 그럼 나머지 여기도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쭉 나머지도 다 돌아서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막 다 돌고 체인 두 개까지 해서 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모래에다가 빼뜨기를 먼저 해주면 돼요. 빼뜨기. 이제 마지막 마무리 빼뜨기.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공간부터 할 건데 굳이 옮겨줄 필요가 없어요. 가운데부터 뭔가 뻗어나가는 모양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얘는 슬립 스티치를 옮길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일단 체인을 하나 해줘요. 체인으로 이제 뭐 할 거냐면 짧은뜨기로 모서리를 둘러줄 거거든요. 그래서 체인 하나로 기둥사슬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짧은뜨기 3개 하고 긴뜨기 하나 하고 짧은뜨기 3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총 이 공간 안에, 이 코너 공간 안에다가 7개가 들어갈 건데 짧은뜨기를 3개 일단 하나 둘 3개 들어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그리고 이 공간 좀 만들어주고 다음에 또 짧은뜨기를 3개를 해줘요. 하나, 둘, 3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간 또 나오잖아요. 여기는 짧은뜨기 2개 해줘요. 2개. 하나, 둘, 2개. 그리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가 여기가 7개가 나올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개. 그러면은 그 위에 그냥 맞춰가지고 짧은뜨기 7개 해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했죠? 그리고 여기 또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2개. 하나, 둘까지 하면은 이렇게 또 한 변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 변 있죠. 여기 또 여기 이 모서리 코너 스페이스 있잖아요. 그럼 여기부터 또 새로운 한 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코너 스페이스에 왔으니까 얘도 어렵지 않으니까 말로 설명하면은 짧은뜨기 3개 하고 한길긴뜨기 그냥 긴뜨기 하나 하고 짧은뜨기 3개 하면 돼요. 그래서 총 7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짧은뜨기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7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짧은뜨기 2개 이렇게 하면 또 한 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쭉 나머지 3변 더 둘러서 올게요. 네, 테두리를 쭉 다 둘러왔고요. 마지막 빼뜨기만 해주면 돼요. 마지막 요 머리에 빼뜨기. 네, 그럼 이렇게 빼뜨기까지 다 하면은 제법 네모네모한 이런 그래니스퀘어가 딸기 그래니스퀘어가 완성이 됐어요. 이거 제가 그냥 생각해낸 거라서 약간 딸기도 삐뚤어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름 만족합니다. 네, 그래서 저 그레니 스퀘어를 총 8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렇게 앞에 4개랑 옆면 2개, 그리고 이쪽 옆면 2개 해가지고 총 8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는 요 위쪽 면을 만들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 가방에 그레니 스퀘어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깨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뚜껑 덮기 전에 이 8개에다가 위쪽에 여기에 붙여줄 여기를 뜰 거예요. 이제 여기 요 부분 요거를 떠볼게요. 네, 저 프론트 어퍼 사이드를 떠볼 건데, 그러니까 앞쪽에 위에 면을 떠볼 건데 일단 똑같이 다 뜨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반복을 줄여가지고 조그맣게 떠볼게요. 그래서 반복을 줄여서 조그맣게 떠볼 텐데 탈하시는 분들은 저기 얘가 여기 레시피 써드리는 거 있잖아요. 레시피대로 뜨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체인을 76개를 만들어줘요. 76개. 이게 왜 76개냐면요. 여기가 한 변이 이만큼이 19개가 나와요. 근데 19개를 8번 할 거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네 번 하면은 19 곱하기 4 하면은 76이 나와요. 그래서 76개를 체인을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저는 76개 대신에 저는 20개만 떠볼게요. 체인을 20개만 잡았어요. 일단. 근데 76개라 생각하세요. 76개라 생각하고 제일 처음에는 여기 한길긴뜨기를 1개 해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체인 2개 넣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또 2개 해주고 체인 2개 이걸 반복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한길긴뜨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밑에서 시작하니까 한길긴뜨기 하나 대신에 체인 3개를 대신해요. 체인 3개가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인가 헷갈리게 표시탕 해주고 여기에 한길긴뜨기 3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칸은 스킵을 할 건데, 스킵을 그냥 하고, 체인 두 개를 하면서 스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응되는 거는 체인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스킵하고, 체인 두개 하고, 그러면 이제, 하고 여기 세 번째가 오겠죠. 또 오면은 거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면 돼요. 뜨기를 아이고 한길긴뜨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옆에 칸에도 한길긴뜨기 이렇게 됐죠? 그럼 벌써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하나랑 한길긴뜨기 하나랑 체인 두 개랑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길긴뜨기 하나 했잖아요. 그 다음에 체인 두개 오고 한길긴뜨기 두개 하고 이거를 체인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이거를 끝날 때까지 쭉 반복을 할 거예요. 끝날 때까지 쭉 반복을 하면은 쭉다 반복을 하면은 이거를 18번을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18번을 반복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또 두칸 뛰고, 여기, 한길긴뜨기, 한 개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또, 그러면은, 두개 하고, 하나, 둘, 두개 건너뛰고, 그 다음 옆에 거. 여기다가, 아이고.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이런 벌써 두 번째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체인 두개 하고 여기 또두칸 건너뛰고 세 번째부터 또두 개. 하나. 이런 식으로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또 하나 두개 뛰고 여기 또 하나. 이게 반복을 쭉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체인 두개 하면서 여기 두개 건너뛰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한길긴뜨기가 한 개만 들어갈 거야. 한 개만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저는 이거를 짧게 했지만 이거 76개 잡으셔야 돼요. 76개 잡고 해서 이거를 지금 한단 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쭉쭉 떠가지고 얘를 10단까지 떠주세요. 10단. 지금 1단 한 거고 이거를 10단 떠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세요. 크게. 10단까지 떠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76개를 해서 10단까지 쭉 떠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6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10단이 떠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단이 떠질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요 그래니스케어 이렇게 8개 연결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위쪽 면이 되는 거예요. 위쪽 면.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뚜껑 있잖아요. 뚜껑이랑 다시 뚜껑이랑 커버랑 백이랑 등판이랑 바닥판이랑이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바닥부터 덤, 백, 커버 이렇게가 하나여서 뚜껑, 등판, 이 바닥 이렇게가 이렇게 쭉 한 덩어리인데 얘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이제 이걸 만들 거예요. 이거 얘를 만들 거니까 이제 처음에 체인을 38개를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여기가 19개니까 하나 둘 해야 되니까 바닥에 이렇게 두개 들어가니까 38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을 38개 잡고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저는 또 저거를 큰 거를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시간상 얘를 체인을 38개가 아니라 11개만 해볼게요. 11개만. 원래는 38개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네, 이렇게 체인을 38개를 만든 거예요. 38개를 치는 거예요. 38개를 치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얘는 이제 한길긴뜨기를 두개 하고 한길긴뜨기 두개 하고 그 다음에 체인을 하나 넣고 또 한길긴뜨기를 두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제일 밑에 있는 거 표시해주고, 여기서부터 한길긴뜨기를 두개할 건데, 처음에는 할수 없으니까, 하나, 둘, 세 개로 한길긴뜨기 대신하고, 그 옆에 칸에다가 이제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요.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해요. 한길긴뜨기 두개 하고, 그 다음에 체인 하나 하면서 이 옆에 칸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또 한길긴뜨기를 두개 해주고, 또두 개. 한길긴뜨기 두개 하고, 체인 하나 해가지고 여기 또한칸 건너뛰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한길긴뜨기 두 개랑 체인 하나랑이 한 세트인 거예요. 그거를 쭉 12번을 하면은 두 칸이 남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두번 하고, 체인 하나 하고, 이거를 12번을 쭉 해요. 12번을 쭉 하면은 한칸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둘 하고, 또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12개를 쭉 하면은 여기까지 건너뛴 거니까 얘까지 한 거죠? 그러면 두 칸이 남아요. 두 칸에 하던 대로 한길긴뜨기 두 개로 끝내주면 돼요. 마무리는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거를 단을 쭉 올려서 뜨면 되거든요. 얘는 몇 단을 뜨면 되냐면, 얘는 51단까지 떠야 돼요. 왜 51단이냐면은, 처음에 바닥면에 대응하는 거는 10단까지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단부터 40단까지는 여기 등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등판 여기가 한 11부터 11, 21, 31, 41 정도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또 10칸씩 해서 40칸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덮는 뚜껑 부분에 줄 부분을 한 10단 정도 또 떠줄 거라서, 그래서 총 1단부터 51단까지 떠주면 돼요, 얘를. 그래서 1단부터 51단까지, 예, 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그거라고 칩시다. 얘가 얘라고 치면은, 이제 마지막에 여기다가 요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얘가 이 백인데, 요렇게 덮을 거잖아요. 덮을 건데, 요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둘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 핑크색으로 두르는 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걸 두고, 다시 핑크색 실을 가져와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은, 41단부터 두를 거예요. 41단. 예를 들어서 여기가 41단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41단에, 여기 이렇게 칸이 있죠. 칸에다가 넣고, 얘를 뺍니다. 빼고, 이거를 두 개를 같이 감아서 빼요. 빼주고, 여기 쑥 빼다 보면 얘가 빠지겠죠? 얘를 빼고, 얘는 이제 잡으면서 숨기면서 가고, 이렇게 잡고 이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칸에다가 이제 짧은뜨기, 한 칸에 짧은뜨기 두 개씩 해주면 돼요. 두 개씩. 하나. 둘. 그리고 그 다음 칸에도 짧은뜨기, 이거 뭐걸거 없이 아예 이 안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옆에도 짧은뜨기 두 개. 하나. 이렇게 끝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갈 거면은 얘도 무시하지 말고 얘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두 개였잖아요. 무시하지 말고 얘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칸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이제 공간 있죠? 공간에는 짧은뜨기 한 개, 여기는 이렇게 한 개.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머리에 맞춰서 여기. 그러니까 한길긴뜨기 있는 애들 위에는 짧은데 그냥 하나에 하나씩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하나 비잖아요. 여기 또 이제 공간에도 이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렇게 41단부터 41부터 51단까지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41단부터 이렇게 세 가지 면을 3면을 이렇게 짧은뜨기로 둘러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크게 몸통이 될 판들은 다 뜬 거거든요. 걔들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조각을 모으면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대충 모형으로 이렇게 펠트를 올려봤어요. 그래서 펠트지 이렇게 올려봤는데 일단 그래니 스케일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여덟 개 했고 프론트 어퍼 사이드랑 그리고 여기 뒷판 이렇게 길게 뜬거 있잖아요. 얘랑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일단 이 그래니 스케일을 8개를 이렇게 모아요. 모아서 꼬매고 그다음에 얘를 안쪽 길 마저 보게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쭉 꼬매요. 근데 이건 꼬맬 수 없으니까 대충 꼬맨다 치고 대충 꼬맸어요. 꼬맨다 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도 꼬맬 건데 얘도 이렇게 뒤로 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꼬매는 거예요. 꼬매는 거. 대충 이렇게 옆면도 치고 요렇게 여기도 옆면도 이렇게 옆면도 이렇게 꼬매고 얘도 여기 접어서 꼬매요. 꼬매요. 그쵸? 그리고 이제 얘도 등판도 쭉 꼬매야겠죠? 이렇게 쭉 이어서 붙여서 쭉 꼬매요.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쭉 꼬매면은 다음에 얘도 옆에도 이렇게 맞춰서 꼬매요. 꼬맸죠? 이렇게 다시 꼬맸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얘가 여기에 조임권을 넣어서 이렇게 묶어주고 얘가 이렇게 커버가 될 거예요. 뚜껑이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모아주고 뚜껑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꾸며주면 돼요.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가방에 여기 어깨끈 한번 떠볼게요. 어깨끈. 어깨끈은 이렇게 잡고 처음에 체인을 5개 만들어 놔줄게. 꼬매실 조금 넉넉히 남겨주고 테일을 길게 남겨주고 체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줘요. 그리고 얘는 후딱후딱 뜨기 위해서 여기다가 한 길긴뜨기 아니고 두 길긴뜨기 트리플 크로셰 트리플 크로셰로 5개를 줄게. 트리플 크로셰를 하나, 둘, 셋, 넷, 5개 두 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이거를 그냥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을 해서 몇 단까지 올려줄 거냐면은 35단까지 해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트리플 크로셰 두 길긴뜨기를 넣을 수 없으니까 대신에 체인을 4개 넣어요. 하나, 둘, 셋, 4개 넣었죠. 4개 넣었죠. 그럼 이제 여기 이 걸린 거에 대해서는 얘에 대해서는 4개 한 거니까 이 옆에 칸에 두 길긴뜨기를 할 거니까 두번 감아서 넣고 두개 빼고 이렇게. 그 다음에도 또두번 감아서 네. 그래서 두개 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하고 옆에 칸에다가 두개 빼고 이렇게 한번 더. 그러면은 5개가 생겼죠? 그 다음에 두 길긴뜨기를 5개 그냥 쭉 해줄 거예요. 그거를
35단까지 쭉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책상이나 이런 데 거는 루프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얘는 어깨끈이랑 같은 방법인데, 어깨끈은 35단까지 했잖아요. 근데 얘는 9단까지만 해줄 거예요. 9단까지. 저는 9단까지 했더니 조금 긴감이 있는데, 뭐한 8단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9단도 괜찮은 것 같아요. 9단까지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9단까지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여기 끈, 이 스트링을 만들어 볼 건데, 이 스트링은 별거 없어요. 그냥 얘를 두 줄을 한 번에 잡아요. 두 줄을 한 번에 잡고, 그냥 체인을 만들어 줄 건데, 40개를 만들어 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40개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40개 해주면은 이렇게 체인이 완성이 돼요. 네. 그래서 걔네들을 아까 알려드린 대로 쭉다 이으면은 이런 가방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그린이 되어 있고, 이렇게 뚜껑 있고, 윗면 있고, 얘를 이렇게 여기 통과하게끔 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덮는다 치고, 있고 여기 어깨매는